안녕하세요. 오늘은 브릿지 세볼로 뜬 클러치를 소개할까 해요. 그냥 코스는 삿을 32코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. 32코를 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짤 건데요. 얘는 이 색깔의 번호가 209번 색깔인데요. 요거를 이 209번으로 11단을 짤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11단을 209번으로 뜨신 거예요, 이게. 그리고 그 위에 아이보리 색깔로다가 하나, 둘, 셋, 네 단을 짰어요. 네 단을 뜨고 여기 뒷바퀴로 마무리를 해준 클러치백이거든요. 사이즈는 뭐 엄청 크지는 않아요. 그냥 아담한 사이즈고요. 요거를 이제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여기에 클러치에 들어가는 재료는 209번의 실두 벌하고 아이보리색 한 벌이에요. 그리고 바늘은 파로 코바늘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뜨시면 되고요.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떴던 헤링본 크로스백이 있거든요. 그거를 응용하셔서 뜨시면 되고요. 제가 오늘은 할 거는 이제 여기 위에 뒷바퀴 짜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. 저는 헤링본 무늬는 크로스백을 응용을 해주세요. 옆으로 들어가서 앞에 코에 찔러서 끌고 나오세요. 이렇게 세 코가 됐을 때 이렇게 세 코를 한꺼번에 빼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 또 바늘을 옆으로 이렇게 찔러서 앞에 코에다가 넣어서 세 코를 한꺼번에 빼주세요. 뒷바퀴 뜨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짜가지고 요 위에다가 뒷바퀴 뜨는 방법만 해드릴게요. 뒷바퀴는 뒤로 가는 짧은 뛰기예요. 그냥 말 그대로 뒤로 찔러서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두코 빼주세요. 짧은 뛰기 할 때는 앞으로 진행을 하잖아요. 이 뒷바퀴는 뒤로 가는 거예요. 뒤로 가는 짧은 뜨기. 끌고 나오셔서 그대로 두 코를 통과. 다시 뒤로 바늘을 넣고 그대로 실을 끌고 나오세요. 나오셔서 두코 통과. 다시 뒤로. 뒤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끌고 나오세요. 쭉 끌고 나와서 두 코를 빼주세요. 다시 뒤로 이렇게 끌고 나오세요. 두 코를 통과시켜주세요.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전체 한 바퀴를 돌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오려면 이 길이가 이렇게 쭉 끌고 올라오세요. 조금 더 끌고 올라오셔서 이 정도 길이가 됐을 때 도커를 통과시켜주세요. 다시 뒤로 실 걸어서 빼주시고 그대로 통과. 다시 뒤로 쭉 끌고 나오세요. 통과. 다시 뒤로 한 바퀴 돌아볼게요.
뒤로 찔러서 끌고 나오세요. 다시 뒤로. 뒤로 마지막까지 왔잖아요. 여기 끝을 잘 찾아가시면 여기가 마지막이 되겠네. 이게 시작하고 중간에 이 사이에 있는 여기로 놔주세요. 쭉 끌고 올라오시고, 이렇게 해서 실을 자를 거예요. 이렇게 가위로 이 정도 마무리할 실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. 쭉 빼주세요. 빼주시고, 돗바늘이 있으신 분들은 돗바늘로 마무리하셔도 되고, 코바늘로 하셔도 돼요. 시작했던 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. 이렇게 연결 됐죠? 이렇게 하고 이 실을 안쪽으로 우리 실밥 마무리하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. 밑으로 내리세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셔서. 사슬 뜨듯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. 한 번만 더 갈까요? 이렇게 해서 사슬 뜨듯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하고 또 실을 자르세요. 시작도 또 연결 부분이 예쁘게 마무리가 됐어요. 그러면 요거 뜨는 법을 지금 해본 거예요. 연하 공방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 업로드된 영상의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